강력하네요. 네, 이성윤 아빠 블락을 했습니다. 블락어요. 조니치. 자, 1루체코 쪽으로. 1루치고 1루체코. 하지만 마지막 순간 헨디가 얻어냅니다. 자, 이러면 손해 축계입니다. 못했고요. 네, 최영준 몸으로 부딪혔지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조니치 넘겨주고 강현무 친근의 이기지. 자, 정상빈이 왼쪽 친근에 빠져 있습니다.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가운데로 밀고 들어가는 강현무가 있습니다. 정상빈 흔들고 이용이 반짝 붙어 있습니다. 왼발로 더 뚫고 있습니다. 붙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터널입니다. 마지막 순간 자, 정상빈의 아주 저돌적인 돌파였습니다. 자, 2002년생의 정상빈 선수인데 네. 이 스트라이커는 기본적으로 공격수를 앞에 놓고 그대로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네. 자, 태클에 걸렸습니다. 지리치가 뽑아내고 정상빈에게 배달합니다. 정상빈 그대로 공격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뛰기 시작합니다. 정상빈 그대로 돌파합니다. 정상빈 왼쪽으로 흘려줍니다. 조니치 하지만 네. 네. 다시 한번 고승범 김민호 정상빈 라인에 걸려 있습니다. 정상빈 쪽으로 정상빈 고승범 골! 수원 삼성 원정팀이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정상빈의 슈팅 송범근이 막아냈지만 자 고승범이 쇄도하면서 바깥발로 밀어 넣습니다. 고승범 흘려주고 정상빈 김민혁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자, 최상빈의 사이드클! 정상빈입니다! 정상빈! 골키로킹! 수원 삼성입니다! 이번 시즌 4골째 슈퍼루키 정상빈입니다! 와, 정말 2002년생의 정상빈 선수가 또 한 번 일을 냅니다! 네! 자, 선제골에도 기여를 했던 정상빈! 이번에는 본인의 슈팅까지 만들어내면서 추가골! 강팀과의 큰 경기에서만 골을 넣고 있단 말이죠. 네. 자, 오히려 좀 불타오르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전북이라는 상대를 꼭 한번 이겨보고 싶은 상대였고 뭐 나머지 강팀도 다 이겨보고 싶은 상대여서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고 전북이라는 팀을 이기는 게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 정상 출전하고 있습니다. 세징야가 띄워줬고 오른쪽을 봤어요. 머리로 떨고 집니다. 헤더! 김준혁입니다. 수치권 대구! 지금은 인천의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진 틈을 놓치지 않고 대구가 세트피스로 가볍게 선제골 성공시켰습니다. 김준혁의 높이가 먼저 말을 하고 있는 대구 FC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일단 창단 후 최다 연승 기록에 대한 감이 기분 좋아지는 자, 세징야 선수가 운전으로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추가골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치바사 땅골로 깔아줬어요. 골! 3대0입니다. 팀의 새로운 역사를 위한 완벽한 반칙입니다. 자, 대구가 이렇게 팀 5연승. 자,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홈팀 대구 FC가 마침내 구단 창단 첫 번째로 5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능력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수원은 코너킥 상황 세 골이 있는데요. 자, 헤더! 들어갑니다! 자, 먼저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와, 무릴로 선수 지금 들어오자마자 코너킥에서 도움을 기록하는 상황이고요. 야, 이렇게 되면 시즌 코너킥에서만 네 골째를 뽑아내고 있는 수원 FC입니다. 아, 그렇게 네. 더 조유민 선수들이 더 힘이 나는 거죠. 자, 이영재가 올려줬고요. 헤더! 골! 들어갑니다! 골입니다! 날 잡았습니다! 와, 조유민 한 번 더 꽂아놨습니다. 조유민 오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아, 앞서서는 백헤더, 지금은 완전히 방향 틀었고 마음으로 돌렸어요. 완벽했어요. 이야, 착착 감깁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이제 승리를 위한 골을 두 골이나 넣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제가 뭐 두 골을 넣어서 기쁜 것도 기쁘지만 저희 팀이 지금 사실 뭐 좀 어려운 상황에서 팀이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에 기여했다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오늘 계속 마지막까지 무실점을 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무실점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좀 수비수로서 책임을 느끼고 그렇지만 오늘 팀이 승리를 했다는 거에 너무너무 만족하고 기분 좋습니다. 선제골에도 기여를 했던 정상빈 이번에는 본인의 슈팅까지 만들어내면서 전북전 추가골! 날 잡았습니다! 와, 조유민 한 번 더 꽂아놨습니다! 조유민 오늘 멀티골을 기록합니다!